아둘람쿠리의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 비록 저는 약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잠이 오더라도 막 꼬집으면서 아주 결단해서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일개의 목동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목동. 그런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 전 세계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 하나님의 사람, 사울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사울 왕, 요 근래 큐티를 보면 교만, 사울 왕 하면 교만,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자, 그 다음 불순종 이렇게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극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를 대제사장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그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결국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이건 마음대로 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자,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는 약 13년이 걸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왕이 되는데 근데 13년 동안 그 다윗에게 있었던 사건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죄를 지은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셨느냐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들하고 사귈 때 아니 지나자매와 더글라스 형제는 어떻습니까? 둘이 부부로 사랑을 나눌 때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나자매? 예? 안 그래요? 돈만 벌어 많이 벌면 됩니까? 예? 예. 이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때때로 쓰러지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싸움도 있지만 이 마음에서 더글라스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알아 이걸 그럼 끝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요 마음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연약해서 때때로 실수하고 죄도 짓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그것도 몇십 마리 예. 이름도 없는 시골 그 다윗을 주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어떤 일입니까? 가치 없는데 아니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다윗은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다윗의 그 찬양, 그 기도, 그 시를 보면 거기가 다 감사, 감사. 예. 여러분들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감사를 몰라요, 요새. 너무 감사가 없어요. 예.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안 되면 남의 탓이고, 정말, 정말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항상 감사. All night, all day, angels watching over me, my Lord. 예. 정말 감사. 예. 주님이 날마다 나를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주님을 안다면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날 수가 없죠. 다윗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당할까? 당연히 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있습니다. 당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심을 받고 13년 동안 그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까지 다듬어져서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로 탈자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네. 이 다음 천국 가면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정말 강한 왕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고난이라는 핍박이라는 환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그런 훈련학교를 통해서 그 목동을 지방에 이름도 없는 소년 목동을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학교였습니다. 천국의 학교가 바로 고난의 현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단한 것을 알고 사무엘이 있는 라맛 나욧으로 도망쳐갔습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여 음식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모든 것을 아히멜렉과 다윗의 말과 음식을 주고 칼을 주고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에돔 사람 도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아주 아부하는 자입니다. 이 도엑은 별명을 붙이자면 아부쟁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간질 시키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시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쟁이 이간질 시키는 자 가시퍼는 이 시대의 에돔 사람 도엑인 거죠. 도엑. 그래서 사울왕의 그 고자질을 함으로 흥분한 사울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데 어떤 죄를 범합니까? 감히 대제사장 아히멜렉이야 그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제사장들을 85명을 몰살시킵니다. 겨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하나만 도망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곳을 떠난 다윗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신하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또 이 다윗이 막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두려워 거기서 어떤 짓을 합니까? 왕이 될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북북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아둘람굴에 이제 다윗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 굴하는 요새와 같은 곳이라 피난처가 될 만한 곳이었습니다.
역사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아둘람 굴은 400명이 아니라 한 500명도 거할 수 있는 그런 동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 쿨람 동굴에 가봐도 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들어가면 찾아서 나오기 힘든 이런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은신처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것으로 피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예. 바로 오늘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다윗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그림자화한 분이라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느냐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면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온 가족이 다 다윗에게 지금 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전쟁터에서 엘리압, 그 다윗의 큰형은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죠? 그랬던 형까지도 지금 이제 다윗에게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괴롭혔던, 예수님을 욕했던,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도 허준호 같은 형제. 예.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엘리압에 엘리압. 그러니까 이게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보다 더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공을 받았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탬버린을 치고 꽹가리를 치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환영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미치는 겁니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미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런 소리 못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런 소리 들으면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예. 그래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이 영웅을 내놓고 죽일 수 없으니까 아주 보이지 않게 아주 지혜롭게 죽이려고 한 것이 뭐냐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예. 그래 이건 뭡니까? 군대 가서 싸우다 죽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 하면 그 당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는 마음과 그 소원과 기대감을 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행하여서 가는 데마다 계속 승리해가지고 더욱 온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고 많은 귀한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면 할수록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울 왕이 다윗에 향한 시기와 질투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점 더 미워지게 됩니다. 결국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제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라디오와 TV와 이 모든 뉴스 프로그램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400명이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해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둘람 굴에 왜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식구들이 찾아왔을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죽이라고 명령한 사울이 다윗의 집안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 세상 생활을 잘 감당해야지. 잘못돼서 미지근한 이런 생활을 하면요,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크리스찬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엉망이고, 교회 하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여기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85명을 그 어린애부터 어린까지, 아니 동물들까지 다 죽여버린 사울왕의 그 간악하고 흉폭한 사울왕이 다윗의 가족을 그냥 놔뒀겠어요? 그냥 안 놔둬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 절대 사탄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주의 영향을 줄 수 없고, 열매가 없고, 죽을 때 허무한 뿐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가족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언제 사울왕의 칼에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아달람 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께 와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가족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유일하신 인류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달라야 됩니다. 아둘람 굴로 와야 됩니다. 다윗에게 와야 됩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 육신의 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 뚫어서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연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찬양을 좋아합니다. 저는 80년대인 줄 알았더니 70년대부터 이 찬양을 제가 좋아했더라고요. 하여튼 틈만 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두 곡은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하고 전쟁하는 사람, 이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Half brother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alf brother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선생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참이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들은 임파서블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만 위해서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이별입니다. 죽음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겨야 됩니다. 가족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도 하지 않고 가족의 노예가 돼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을 때 그게 뭐냐?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내 가족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은 죽음 앞에 이별이 됩니다. 이건 믿는 자는 축복이고 믿지 않아도 소용없어요. 난 이걸 믿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때로 사는 사람은 모두 주님의 자녀예요. 형제예요. 그리고 모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할 때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는 거기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회사입니다. 사회 단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잠시 나의 길티 필링을 없애는 취미 생활 정도에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가족과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아둘람굴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은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나만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are you?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온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아둘람굴로 왔습니다. 여기서 환난 당했다는 이 말씀은 악한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폭정 흉악하잖아요. 여러분들 증거가 됐잖아요. 어디 제사장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개까지 다 죽였어요. 개까지 가축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 말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이런 흉악한 사울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으로 지금 힘들어했겠어요. 환난당하는 자들. 예. 사울의 의로운 정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에 뺏김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환난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고통과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 환난은 이 지구상에서 나만이 당하는 고통이야 이런 고통은 이 세상에 없어라고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환난 속에 내가 걸어 들어가 거기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남을 원망하며 포기하며 이런 삶을 사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왕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가 부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인기에 해결 안 됩니다. 인기를 부려야 되지. 인기 노예가 됐을 때 연예인들이 얼마나 추잡해집니까? 권력 부려야 되지. 권력의 노예가 됐을 때 정치가들, 행정가들이 얼마나 추잡해집니까? 목사들이 섬겨야지 섬김을 받게 될 때 목사들이 얼마나 추락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오늘날 생활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시편 50편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앞이 캄캄하고 하늘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다 막혔을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나의 환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찬송 받아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곰,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딸을 강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화가 나서 계교를 써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여자들을 다 성에 들어가서 쳐 죽이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과 세겜 족속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겜 족속은 그 성만이 아니라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곱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위의 세겜 족속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한마음이 되어서 야곱을 친다면 야곱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은 0.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100% 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대신에, 근심 불만 대신에 머리를 가지고 막 고민하는 대신에 머리 너무 쓰면 머리 아파요. 잠 못 자요. 불면증에 걸려요. 대신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야곱이.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죠. 창세기 35장 1절을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빼가지고 받아가지고 땅에다 파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그 세겜의 그 모든 족속들이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공격 못했습니다. 공격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심으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베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고 세겜에 있을 때 이처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주일날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에서도 안 해.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대화하는 거 보면 너무 거칠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얘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요새는 많이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3회 가장 센터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나니라. 입술로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출발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사업을 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파이어 안 낸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직장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집어던지죠. 거기다가 사장을 위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일찍 가서 다 준비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할 때도 인터넷 안 봐. 어떻게 봐? 그 시간에 주님 일을 해야지. 주님 일은 뭐예요? 직장 일이죠. 카카오톡 안 해. 그 시간에. 예. 인터넷 서치 안 해.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되면 가려고 짐 싸지 않아요. 시간이 다 되고 사람들 가면 그때부터 마지막 정리를 착 해주고 한 시간 후에 가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가는 거 두려워할 겁니다. 사장이.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니까 세상에 가서도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면 세상에 가서도 진실되게 살아요. 매 순간.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하는데 세상에 가서 다른 생각하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줄라라. 예. 예. 그런 거예요. 이것만 해보세요. 전 이거 아주 전쟁했더니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 전 실력이 없어요. 정말로 모자란 게 많아요. 영어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목회에 최선을 다하니까. 20년 이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 목표는 성도를 망치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엘리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목표는 한 영혼 사랑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만일 내가 그런 싹꾼 목사였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를 이용하고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계속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구원 받아야 되지만 그들보다 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베베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 주님 품에 가면 이게 제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전 어제도 늦게까지 같이 있었어요. 왜? 아니 연재 형제만 못 받고 있고 범죄 형제 받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가? 설교 준비해야 되지만 같이 밥 먹어야지. 예. 아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연재형제 갚으리네. 아, 얼마나 허전한지. 범준영 때도 또 자기 뭐 회사 뭐 알람 터지니까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웅 간사, 기홍 형제, 박병철 전우사, 철호 전우사, 저 이렇게 송림장 가서 올육행 먹었지. 기홍이만 실컷 먹었어요. 근데 허전한 거. 난 정말 이 설교 금요일 날 사람도 안 만나고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시간도 아끼는데 정말 하루 종일 옆에서 인크레지고 와서 그 힘도 없는데 들으면 연재 집사는 아 목사님도 오세요. 근데 막 너무 좋은 거야. 예. 저거 하는데 예? 영관 나도 여기 있어 여기 예. 예. 예? 옷도 박았다고 옷도 예. 너무 좋. 그 권영환 형제는 와서 톡톡톡톡 하더니 뭐 그냥 쫙 해놓고 떠나버리고. 이번에 권영환 형제요. 아 권영환 형제가 꼭 은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만들면 평생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내가 불안사가 가지고
어떤 성당에 가서 강대상을 봤는데 와 이건 권영한 형제다 그랬어요. 권영한 형제가 맨들면 똑같이 맨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왔거든. 앞에 옆에 뒤에 다 찍어왔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한번 부탁할까 그랬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이 강대상은 아니 이게 대학부에서 내려온 거거든. 나보다 권영형 기자가 이걸 탁 보면 저거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길 원했는데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이익이 아닌 알맞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내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상품을 그래서 그분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는 사업을 해보세요. 좀 느리게 가지만 여러분들 100%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때 안 되게 할 때는 있을지 몰라요. 가정도 그렇게 빌드업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윌리엄 틴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긷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구두 고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똑같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김지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기업, 사업, 직장 이거에 대해서 세미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을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이 환난 날에 피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한다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면 이 한 주간은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쫓아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풍랑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풍랑이 심해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합니다. 파도가 산더미 같습니다. 집더미 같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주 깊이 잠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이시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바다를 향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믿는 자들아. 풍랑이 아무리 세게 불어와도 나를 태우고 있는 이 배잖느냐 내가 여기에 타 있잖느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잖느냐 절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나를 정복시킬 수 없는 것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환난과 고통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두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서 120일 동안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나에게 힘을 주신 말씀의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이길 수 있다. 그래 나 이길 거야. 사대문 구치소에서 나등이 됐을 때 가장 내 인생에 가장 밑바닥이 떨어졌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 나의 그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 끊을 수 있느냐? 너! 환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 너! 아니네.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안 돼. 못 끊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진아자매 앞에 앉아서 자꾸 진아자매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다글라스 형제하고 진아자매가 나하고의 만남이 복음으로 만났죠.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잘 되면 기쁘지, 잘 되면 그거 나 좀 안 주나? 아, 그거는 악한 목사지. 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복음으로. 이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허용 형제와 복음으로 만났어요. 주님이 만나게 하셨죠.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난 그 믿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strength, my strength,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피난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불렀습니까? 2절을 보니까 빚진 모든 자를 빌렸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빚진 모든 자, 사기쳐서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 자기 욕심 부리다가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빚진 자들은 그 당시 상황은 아무리 이래도 폭정으로 자산을 뺏고 막 노역을 시키고 그러고 허물로 말미암아 빚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고리대금업자들이 엄청난 이자를 통해서 그들을 아주 그 폭리로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온 토지 자산을 다 팔고 결국 노예 문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아무리 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둘람 굴러 온 것입니다.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전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 속에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 어린아이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욕심 덩어리입니다. 이기심 덩어리입니다. 그 아이들의 어른들이 놀아가는 거죠. 천사 같아. 아닙니다. 너무 착해. 너무 순해. 얘들은 예뺏기 모릅니다. 얼굴은 천사 같은데 하는 것은 악 덩어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은혜가 없습니다. 배려심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나쁘게 모릅니다. 맞죠? 왜냐하면 죄악덩어리라 그런 거예요. 죄악덩어리라 당연한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나를 보면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덩어리인 것을 저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루 종일 내 발로 걸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내 손으로 만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상처를 받겠습니까? 시험에 들겠습니까?
이 말, 내가 듣는 것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원했습니까? 기뻤습니까? 꿀송이처럼 달았습니까? 아니면 까심, 남들이 안 되는 거 험담 들을 때 그렇게 재미가 있었습니까? 듣는 것도. 과일들이 썩은 과일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시간이 가면 완전히 썩어버리듯이 우리 인생도 이 썩은 인생, 죄악된 인생 그냥 놔두면 완전히 썩어요. 완전히 썩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소식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데 가지 말라.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다 결국은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여기 빚진 자들이 모두 다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왔듯이 세상의 죄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 나오면 아둘람굴인, 영적인 아둘람굴인 우리 주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 나오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기 죄가 찔렸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침례를 회개하고 회개는 믿는 사람이 해요. 믿지 않으면 회개 못해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들어도 주님께서 결단코 우리들을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품에서 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은 큽니다. 주의 품에 그 크신 팔에 앉겠어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겠어요. 영원히 앉겠어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조금만 더고 끝내죠. 2절 마지막으로 보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주인이 됩니다. 아, 예수님은 마음이 원통하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자들을 말합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사울의 폭정에 그저 아부하면서 거기서 부정하면서 별짓도 하면서 동물처럼 사느니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난 택할 것이다 결단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영접하고 떡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부자, 도액하면 별명을 짓는다면 아부자, 간신 이렇게 질 수 있습니다. 그 도액이 사울왕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사울왕에게 아히멜렉이 불려나갑니다. 사울왕은 아히멜렉에게 역적 다윗을 도왔다는 제목을 씌워 그와 그의 아비집 사람들과 어린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개, 가축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였는데 85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 살아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저는 어제 큐티를 쭉 보는데 허유진 자매가 아니라 김학규 형제가 한 큐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큐티. 다윗은 동굴에 숨어 살면서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자기 비참함에도 비슷한 형편의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한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단창을 들고 신하들을 엄하게 꾸짖는다. 그때 사울은 혈족의 의자력, 지역의 의자력 그랬죠. 베냐민 자손들아, 예. 자기가 베냐민 족속이니까 이새의 아들이 만일 왕이 된다면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또 가축을 맡길 거냐, 포도원을 맡길 거냐? 아니다. 베냐민 지파에 나니까 너희들에게 맡겼다. 나 때문에 너희 이렇게 출세했다 이 소리죠. 별짓을 다 했던 사울왕, 권력을 잡은 자로서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사울이 훨씬 더 멋져 보인다. 맞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이 그래요. 또 주변엔 도액 같은 신하도 있어서 적절히 아부도 해준다. 도액은 사울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재밌죠? 네. 세상의 성공 전략을 따른다. 다윗, 사울, 도액 그 셋 중에 나는 누구일까? 힘들고 괴로운 형편은 다윗인데 눈으로 사울을 보며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는 방법은 도액을 따른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썼어? 어디 있어요? 어디? 손 들어봐요. 어디 있어요? 우리 학교 형제. 아, 괜찮아. 손 좀 들어봐요. 아, 저기 있네. 와, 너무 이뻤어, 어제. 너무 좋았어. 보지 않았는데, 어제 막 하루 종일 저 학교 형제와 같이 살았어. 다윗과 비슷한 환경이 주어졌으니 다윗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점점점 마음은 온통 사울처럼 되고 싶은 부러움만 뿐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발버둥 치며 도액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허락하신 현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사울을 부러워하며 도액을 따르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적용. 세상에 성공한 자들을 보지 말고 성경 보기, 예수님 보기 이 소리죠.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최후 승리를 믿고 비전을 갖기. 주님 안에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학교 형제에게 쳐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나이새로 온 어려움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원통한 일도 있고 그리고 고난, 환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만 주셨습니다. 승리만 주셨어요. 세상에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원통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권력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에돔 사람 도엡 처럼 아부자가 되어 출세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때 모든 불법을 행해 사울처럼 권력을 누려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가 하소연하고 위로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원통함을 풀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용기와 소망을 얻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실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환난, 억울함을, 핍박을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재판장이신 지혜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구해서 응답받으시고 원수의 목자당에서 상을 얻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